조아람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람 씨 입장하시겠습니다. 와, 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와, 여신과 같은 미모로 왼쪽 보고 계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꽃다발과 트로피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과 트로피를 드시고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무거우시죠?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네, 평생에 단 한 번 받으실 이쪽에 무거워가지고 제가 들어드리려고. 네. 아, 평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네. 신인상을 수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여쭐게요. 이렇게 단 한 번만 오를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닥터 차종숙에서 굉장히 네. 네. 와, 너무나 안정되고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엄정화 선배님이랑 빗속에서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씬이 있는데 그 장면이 베스트 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극 중에서 선배님이 이제 그 정숙이라는 인물이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속에서 소라가 좀 서툴지만 좀 위로를 해주는 씬이기도 했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던 씬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라서 네, 네. 부구단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지금은 연기자로서 조아람 씨가 굉장히 탄탄하게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이렇게 지금 영상 편지를 짧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정면에 보고 감사의 마음 혹시 전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 저희 부모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시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늘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존경하고 효도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멋진 네.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2023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2023 올해 브랜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신인